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병역에 의무가 있는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는 등 주요 주자들이 잇따라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감염자와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파리바게트 배송 거부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세종과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집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했습니다. 배송 트럭 연료선 절단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용의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 지급 만기일인 23일을 일단 넘기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 2대 주주가 주식 전량 매각을 검토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 미주 등 14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정치권이 이 블랙홀처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행동에 나섰고요.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차원에서만 했던 반박과 반격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가세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뜨거운 감자가 된 이번 의혹, 오늘 뉴스에서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뜨겁게 맞붙은 이 정치권 소식부터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 고 한 만큼 흔쾌히 이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선 의혹과 관련된 인물 17명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공동 기자회견이든 공동 성명이든 후한무치한 저질 정치 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지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 후보를 흠집내는데 여념이 없었고 전 정부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번 의혹은 민주당 내부 경선판에서도 최대 이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 기세가 주춤해진 틈을 타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서 첫 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도중하차한 정세균계 의원들의 합류를 앞세우며 과반 유지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개발에 따른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일명 화천대유 방지법을 발표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택지 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강제 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낙연 캠프도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가 주춤하는 사이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서 1승을 올리고 이 지사의 과반까지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홍영표 선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40%대 중반을 득표해 5%포인트 안팎의 첫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지사는 중도화차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세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정세균계 안호영 이원택 의원의 캠프 합류 사실을 알리며 공개 감사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 캠프는 호남 경선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이낙연 후보보다는 좀 높게 지지를 하는 결과를 알 수가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연고지인 전남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전북 지역의 지지를 더 얻어내 호남에서도 과반 득표를 유지한다는 전략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권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이번 주말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실체에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 한 내부 문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성남시 측이 출자를 할지 그 여부를 검토할 당시 문건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천대유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올라간 이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015년 2월 작성된 성남시 내부 문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성남시가 출자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검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근거로 대장동 사업을 내부 수익률 6.66%, 비용 대비 편익 1.03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년 수익이 원금 대비 복리로 6.66%씩 늘어나고 수익이 투자금을 넘어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 겁니다. 일 안 넘으면 다 그 예탈 안 하지.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이저 수익률을 2-3% 보고 가니까.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 측이 민간업자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라 이익 배당도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았고 이후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5억 원을 성남의 뜰에 출자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성남시 출자가 필요한 이유로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 감독 목적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자 성남시 의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밖에 안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 성남의 뜰에 견제받지 못하는 어떤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입주 예정자들이 진다라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출자 목적과 달리 민간기업 감독은 실패하고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대법관까지 지내셨는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퇴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오늘 낮.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받은 연 2억 원의 자문료가 사후 뇌물이라며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채 법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뒤 3년간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채널A와 통화에서 공직자윤리감사실에 김영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공식 취업심사는 이뤄진 기록이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자본금이 취업심사 기준인 10억 원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몰랐고 자문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화천대유 대표는 송전탑 관련 소송 문제를 풀려고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넘치는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이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오늘은 누가 핵심 인물인지 콕 좀 집어볼까 합니다. 이은우 기자, 세 명을 콕 집어왔죠? 첫 번째 인물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를 지냈던 유동규 씨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져야 할 위험에 비해서 배당받는 이익이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였다는 건데요. 시행사 지분에서 보통주 7%만 가진 화천대유와 관계인들이 4천억 넘게 배당금을 받는 동안 93%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의 주주들은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런 배당 구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설계가 되고 또 승인됐는지 등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당시 관련 부서에서 이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배당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묵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규명에 유 씨의 역할과 입장을 확인하는 게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유 씨는 원래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앤 채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유리한 설계의 덕을 봐서 최대 수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을 번 이 사람이 있죠. 핵심 인물,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네, 두 번째는 이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지분을 100% 가진 화천대유와 또 그 자회사는 1,800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김 씨의 가족과 지인 등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려져 실제로 거둔 수익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자이자 화천대유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화천대유를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기 일주일 전에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알짜배기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고 또 자금을 모을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면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 이 두 사람 말고 연결고리로 한 명의 핵심 인물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허브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남모 변호사입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대표로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금을 1,000억 원 정도 받아갔는데요.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권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력이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정보와 인맥을 보유한 이 남 씨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 변호사는 사업을 허가하고 감독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도 인맥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팀장 역할을 한 모 변호사와 같은 대학과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겁니다.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지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와의 연결고리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현재는 해외 체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화천대유의 사업에 이런 법조계 거물들이 고문을 맡은 경위를 밝히려면 남 변호사가 귀국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목한 이 세 사람 모두 사실상 이제 입을 닫고 있어서 전모를 이제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는 이제 뭔가 하고 있잖아요. 네, 경찰이 지난 4월에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화천대유에 있다 이런 자료를 넘겨받아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소유주 김 씨가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대여하는가 하면 다른 경영진도 일부 회사 자금을 빈번하게 빌렸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런 거래의 실체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정식 입건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대장동 특혜 의혹의 본격적 수사는 검찰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야당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맡을 수사팀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특혜 의혹의 전말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가 주목되군요. 예,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대장동 논란에 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원장이 부동산을 전국에 10여 개 소유하고 편법 증여까지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의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죠.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부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보면 이 전 원장 부부가 신고한 재산은 약 59억 원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은 공시 가격으로 50억여 원입니다. 부동산은 전국에 10여 건에 달합니다. 아파트와 주택은 총 4채였는데 이 중 천안 단독주택과 수원 아파트는 지난해 처분했고 현재는 서울 청담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으로 26억 원이 넘습니다. 처분한 천안 단독주택은 다른 상가와 함께 이전 원장이 세운 가족법인 리엠파트너즈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주소에는 현재 병원과 학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부세와 증여세 등에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해온 이 지사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고위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네. 근데 신뢰의 원천인데.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원장은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임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경기연구원장으로 오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신고와 세금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후보들 간의 공격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주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서도 화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천하동인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재명이 부동산 마피아의 괴수다.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서로의 공약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그 핵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그 핵군축 협상을 가게 되면 국익에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2기의 대북정책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이 변천을 해오셨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됐는지.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그러시면 그거는 굉장히 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시는 거고요. 윤 전 총장에게는 공약을 짜깁기 했다는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 공작은 메이저 언론과 하라며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매체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덩치로 언론을 평가하는 이 잣대, 머릿속 잣대가 공정한 언론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그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그 사과를 제가 했습니다. 홍 의원에게는 조국 전 장관과 뜻이 같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예. 그 8월 14일 공약 발표를 했는데 검수완박 아시죠? 검찰 수사권 박탈하겠다. 네. 검수완박 공약을 하셨죠. 그거 내 7대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힘 3차 토론회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채널A에서 방송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내년 대선에서 2030 표심이 판세를 가릴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을 겨냥해서는 각 캠프들이 군복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다혜 기자가 비교해드립니다. 주요 여야 대선 주자들의 군복무 관련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군복무 이행 시 혜택을 주거나 아예 모병제로 징집 방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주고 모든 대학이 군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군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복무를 마치면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같은 걸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한 3천만 원 가능하다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를,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택적 모병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을 이제 징병의 멍에로부터 풀어줄 때가 됐다. 갑자기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고 네. 점차적으로 모병제와 그다음에 징병제를 병행하다가 선택적 모병제, 징병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중에 원하면 일정 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충분한 보수를 주고 전문 병사로 양성을 하자는 거예요. 모두 20대 남성을 겨냥한 건데 후보들의 20대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주요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홍 의원은 20대 남성 47%로부터 호감 간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20%대인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보다 두 배 높은 수치인데 전 연령을 합친 호감도에서는 이 지사 34%, 윤 전 총장 30%, 홍 의원이 28% 순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와 미군 유해를 서로 전달하는 한미 간의 유해 상호 인수식이 열렸는데요. 유해는 조금 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덮인 상자를 들고 걸음을 옮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등 참석자들은 경례로 전사자들에게 예우를 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루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박 5일 미국 순방 마지막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미국이 북한에서 받았다가 한국군으로 판명된 유해 68일을 인수했습니다. 또 한국이 발굴한 미군 유해 6일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Today we pay homage to the South Koreans and the Americans who gave the ultimate sacrifice during the Korean War. 신원이 확인된 두 명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에 실려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카투사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인데 행사에는 김일병의 외증손녀인 간호장교 김혜수 소위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유해 66인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에 실렸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함께 탑승해 예우를 갖췄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전날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영웅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조금 뒤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유해들은 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미국 뉴욕의 상징 타임스퀘어 광장에 걸린 미국 비영리단체의 광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반대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중국 편을 드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 CNN 앵커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정 장관은 중국의 대외 정책이 공세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며 20년 전에 중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블럭으로 표현하자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듯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수장이 미국까지 가서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영변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장면을 공개하는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n't be timid on offering North Koreans incentives. Incentives if those incentives can be snapped back at the first sight of non-compliance.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의 4년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만한 일이고 이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인가 아니면 북한 외무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너랑 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이거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늘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데요. 이번엔 뭘까요? 네, 바로 민심입니다. 네, 대선 앞두고 추석 밥상 민심의 중요성은 뭐 여야가 더 잘 알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여야가 듣고 온 추석 민심이요.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국민 지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도 간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상인분들의 말씀에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한 두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탄식을 내뱉으셨고 살기 좋아졌다는 여당과 살기 힘들다는 야당 접한 민심이 다르니까요. 해석도 달랐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는 절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민생 파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는 사실.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 당이 야당이 돼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뭐 만날 싸움만 하는 정치가 문제라는 민심도 들었다면 각자 좀 돌아볼 만도 한데요. 남탓만 하는 뭐 여야.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두고도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난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했고요. 여당은 그런 야당을 또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고도화와 ICBM 등 미사일의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평화쇼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입니까? 민심이 곧 천심인데 여야 모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함께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BTS 모습인데요. 뭐가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BTS가 UN 총회장을 무대로 Permission to Dance를 노래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그 공연 조회수가 1,500만 건이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 순방 때 BTS가 정말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외신 인터뷰까지 함께 했는데요. 어떤 일정들을 동행했는지 함께 보시죠. 최고의 민간 특사 BTS와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미래 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야 볼 때마다 반갑긴 하지만 자, BTS를 뭐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네, 실제로 관련 기사에는요. 대통령보다 BTS가 뭘 더 많이 한 것 같다. BTS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같은 비판 댓글이 다수 달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BTS는 청와대가 아니라 UN이 초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BTS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건 청와대잖아요. 맞습니다.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임명했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을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초청을 누가 했건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 BTS 특사 덕을 톡톡히 본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환영받는 세대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도 참 멋졌죠.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파리바게트 배송 트럭의 연료 공급선이 절단된 사건의 용의자 중 일부를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료선을 끄는 남성을 태운 차량이 출발한 곳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운 트럭 연료 공급선을 끊고 사라지는 남성. 피해 트럭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리바게트 배송파업 여파로 대체 배송에 나섰던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따라올 때 탄 승용차와 범행 뒤 달아날 때 갈아탄 승용차를 특정했습니다. 승용차 두 대의 주인 신원을 확인해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CCTV 화면 속 연료선을 자른 남성의 신원은 추가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용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행 당일 승용차 두 대의 출발지는 모두 광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나들목 CCTV 영상과 용의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해 범행 관련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민노총 화물연대의 가입 여부 등도 조사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사건과 화물연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입니다. 빵이 제시간에 배송되지 않다 보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트럭에서 분주히 빵 상자를 옮기는 배송기사. 그 앞에는 파업 조끼를 입은 노조원이 뒷짐을 진 채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배송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투입된 기사의 배송을 감시하는 겁니다. 매장 측이 비켜달라고 항의해보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화물연대의 전국 파리바게트 운송 거부 파업은 오늘로 9일째. 가맹점주들은 빵과 식재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건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와요. 대남이라든가 이런 저기 멀리 있는 7시, 8시에 도착하잖아요. 저녁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화물연대가 대체 차량의 배송까지 방해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점점 떨어지니까 주문도 소극적으로 되고 진열 물건이 줄어들고 고객이 구매처로 옮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화물연대는 SPC 삼립 세종공장에서 200명 넘는 조합원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시가 감염 우려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겁니다. 경찰은 집회 중 배송 차량의 길을 막은 조합원 한 명을 체포해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8일 대체 투입 차량의 배송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한 명을 구속하고 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내일부터 백신을 2차까지 맞은 분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과 등하교도 가능해지는 거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황수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밀접 접촉한 확진자가 일반 바이러스가 아닌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면 접종 완료자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변이 여부와 상관없도록 바꾼 겁니다. 자가격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출퇴근이나 등하교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수동감시 대상자가 돼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와 6에서 7일 뒤 모두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습니다. 14일 동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게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전성과 효능 자체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성 대비 효과가 없겠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가지고 맞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걱정되고 솔직히 맞고는 싶은데 그런 게 너무 염려스럽고 겁이 나가지고 안 맞고 있어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미 접종자의 추가 접종 예약률은 1.6%에 그쳐 아직 약 570만 명이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43%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30대 젊은 층이 초반에 많이 접종했던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률이 높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예비군 임철현 씨. 얀센 접종자에게서 돌파 감염이 늘었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2,000명 전후 확진자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백신 접종자들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7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2주간 성인 확진자 10명 중 1명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얀센 백신의 경우 접종자 10만 명당 161명에게서 돌파 감염이 나타났는데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각각 5배와 6배, 모더나보다는 7배 정도나 많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로 얀센 백신을 주로 맞은 30대가 활동량이 많아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1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백신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얀센 동일 백신으로 2회 부스팅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 빠르게 고려를 해야 된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사는 얀센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의 경우 66%였던 예방 효과가 94%까지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은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27일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자여서 얀센 접종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추석 연휴발 감염 확산도 현실이 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유지될 만큼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인천 옹진군에 여객선을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의 연안여객터미널. 평소 같으면 섬을 오가는 주민들로 북적였을 대합실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덕적도 주민이 첫 확진된 후 인근 섬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꾸 많은 분이 생기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두려움은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이제 마스크 일단 갈고 그리고 손 씻고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덕적도에서 10명이 감염된 데 이어 자월도 35명, 백령도 3명 등 옹진군에서만 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천항에서 섬을 오가는 여객선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섬 주민들끼리 터미널 대합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각각 배에 오른 뒤에는 밀폐된 선실에서 길게는 4시간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선실 내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선사 자체에서도 뭐 거리 두기 그런 거 방역 수칙을 전혀 뭐 지키지 않는 것 같고 무분별하게 관광객들을 또 유입시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감염의 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지난 17일 확진자가 나온 자월도 여객선은 섬 네 곳에 잇따라 들렀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옹진군은 확진자가 나온 섬들을 포함해 주민 전체에 대한 선제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던 중국 헝다 쇼크. 이 국내 증시에는 우려했던 만큼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헝다 그룹도 오늘 일부 이자를 갚으면서 이 급한 불은 껐는데요. 아직 갚아야 할 이자가 8천억이나 남아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1069세대 아파트를 짓는 헝다 그룹 건설 현장입니다. 수십조 원을 버는 헝다, 세계 500대 기업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은 모두 멈췄고 현장을 오가는 차량도 없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15층 아파트가 올라가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착공 6개월여 만에 헝다 그룹이 부도 위기를 맞으며 현재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헝다의 전체 부채는 약 350조 원. 오늘 만기가 돌아온 채무이자 1,400억 원 중 일부는 상환하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 주식도 17%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헝다가 위험한 소매금융 상품을 개발해 7조 3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헝다는 연말까지 8,300억 원의 이자를 더 갚아야 합니다. 중국 내 여론도 악화일로입니다. 헝다 임원진이 사태 직전 투자금을 미리 빼돌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헝다财富投资产品一事，恒大集团今天发布了公告称，公司高度重视，已经要求6名提前赎回的管理人员必须限期返回所有的款项，并且给予严厉的惩处。 헝다의 2대 주주는 지분 전체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손실만 1조 4천억 원에 이르지만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 언론들은 헝다그룹이 지분 매각, 출자 전환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 결국 대주주가 바뀌고 기업은 국유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평당 1억 원, 서울 강남에선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가 전세 대책을 검토 중인데요. 신규 계약 때도 지자체가 정한 전세가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표준 임대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전세값이 공존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5%만 오른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요. 같은 면적 비슷한 층이 이번 달에는 5억 천, 지난달에는 10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도대체 처음 맞는 현상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건 임대차 3법이 도입됨으로써 시작된 거지 그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올해 안에 전월세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중가격을 잡을 방법으로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표준 임대료가 거론됩니다. 아무리 신규 계약이어도 각 지자체가 거래 데이터를 통해 산정한 적정 표준 임대료 이상 전세값을 못 올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도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6월 이후 지금까지 쌓인 29만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적정 임대료를 뽑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세 전환과 전세 소멸을 앞당기며 시장을 더 들쑤실 것이란 우려부터 나옵니다. 신규와 갱신 거래액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또 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조망, 인테리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길 경우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화 속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합니다. 최근 래퍼 장용준 씨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입건됐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으니까 운전자에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측정 거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특정 거부에 관한 규정이 음주운전 중에서 가장 높은 형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유의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면 경찰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10분간 3회 간격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걸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추가돼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을 때보다 더 처벌이 무거운 건데요.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음주 측정을 상습 거부한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집니다. 또 걸리면 큰일 날 거다 생각해서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의 실형이에요. 실제로 지난 4월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2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해도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로 체열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긴급 체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한국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 1위에 오르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소재로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비결이 뭔지 이현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목숨을 건 게임을 벌인다는 이야기의 구부작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서 TV쇼 부문 시청 계정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 1위를 한 건 사상 처음. 미국은 190여 개 서비스국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 한국적 소재를 적자 생존과 승자 독식 등 보편적 이야기로 풀어내 세계인의 호응을 받았다는 평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굉장히 신선한 그런 서바이벌 게임 그 장르의 액션 스릴러를 갖다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동일한 그런 범주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기에 배우 이정재의 연기 변신, 그리고 펀드 매니저와 이민자 난민 등 설득력 있는 캐릭터들의 조화가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황과 상황과 감정들이 잘 녹여 있어서 이거는 진짜 재밌겠다. 사회성 짙은 작품을 선보여온 황동혁 감독의 독창적인 각본과 연출도 호평. 첫 시나리오 완성 후 10년이 지나 세상 빛을 봤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이제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지금 얘기 같다라는 현실감이 든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재작년쯤에 다시 시나리오를 다시 좀 확장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자본주의 계급을 고발한 영화 기생충이 거둔 한국 콘텐츠의 성취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스페인령 라팔마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주민 만 명이 대피한 지 나흘째입니다. 이런 거대한 재난을 두고 스페인 장관이 멋진 광경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용암이 서서히 흘러내려오더니 주택가 수영장을 덮칩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용암이 닫혀 수영장 물이 무섭게 끌어넘칩니다. 소방관들은 피해 지역에 고립된 가축들을 대피시킵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화산 폭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등 320채가 넘는 건물이 탔고 주민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직전 화산 폭발이 있었던 1971년 라팔마 섬은 20일 넘게 용암과 가스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 여파가 80일 넘게 지속될 것으로 관측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스페인 장관은 화산 폭발을 멋진 경관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폭발 다음 날 라팔마 섬의 정상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었습니다. 야당 사무총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스페인 해양당국 역시 용암이 바닷물과 만나면 추가 폭발과 유독가스가 생길 수 있다며 관광객들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 오늘 서울 하늘공원에서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일렁이는 은빛 물결이 온몸으로 가을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을 풍경뿐만 아니라 쌀쌀해진 아침 저녁 공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단 동해안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영서와 영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 대전은 1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